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발 앞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복종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여러분 발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 발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복종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내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이 권세를 갖다가 내가 다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요,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면요, 기도가 응답돼요. 자녀라는 것을 갖다 확신하게 되잖아요. 권세를 부리게 되고 귀신은 쫓겨가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쓰셔야 돼요. 그 자녀의 권세에 대한 그 믿음 안에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봐요. 제가요. 네, 로마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이요. 네.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을 영어로 뭐냐면 fully convinced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한국말로 말하면요,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갖다가 사러 갔었을 때 칼 세일스맨한테 설득을 완전히 당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완전히 설득당하는 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설득을 당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문제를 향해서 정말로 내가 명하면 그 문제가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자녀된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는 있어요. 우리가 항상 머리에는 난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까 그랬잖아요. 설득당하면 뭘 해요? 차를 산다 그랬죠. 칼세미한테 설득당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설득당하면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그게 확신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믿음하고 거룩함이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거룩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다 갖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실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잘 못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하고 믿음은 상관없어요. 아멘? 믿음은 믿음이고요. 거룩함은 거룩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는 양심이 조금 둔해.
그런데 양심이 둔한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 지금.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잖아. 그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꼭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다. 진정으로 구원의 열매가 뭐냐?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러면 구원의 열매는 분명히 거룩함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사실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살지 않았어도요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 거예요. 스스로는 속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 거를 근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어쩔 때는요 내가 잘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병이 낫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병이 났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때에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이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산다고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그래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찬양인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찬양인도를 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 임재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임재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어쩔 때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하는데 서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삐지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이 왜 임재해 주지 않으세요? 그곳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뭐냐면은요, 우리는 많은 때에 내 행위를 가지고 결국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실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어쩔 때는 제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어쩔 때는 서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실 거 믿어요. 나는 그리고 믿음으로 쓰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 한 가지만 봐요. 보니까. 뭐냐면 믿음만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그럼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해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처럼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 됐든 간에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그냥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밤새도록 TV를 봤어, 내가.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 그래. 근데 내 생각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TV를 봤으니까는 내가 기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날 거야. 반드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딱 얹으면은. 근데 한 번은요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TV를 봤어 정말. 그랬는데 주님 내가 밤새도록 TV를 봤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걸 믿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 병이 낫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함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신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벤젤리스트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이벤젤리스트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함 때문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을 고칠 때에는 너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 병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쩔 때는 양심이 너무나 센스티브해. 그러다 보니까는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심이 너무나 센스티브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는 살 수 있어요. 양심이 센스티브 하면. 근데 믿음의 역사를 못 익힌다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센스티브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금방 죄를 지면 죄책감이 와요. 금방 하면 이렇게 후회가 오고요. 잘못하면 그게 와요. 금방.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야, 뭐든지 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기도를 못했으니까 오늘 역사가 안 나타나. 역사 반드시 안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은요,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 봐요, 가끔요. 어떤 분들을 보냐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으면 남편이 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그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못해. 왜? 남편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 와이프하고 그 자녀들이 그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축복 안 와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가정을. 아멘. 그러면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멘.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거야, 나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무조건 우리는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 때문에 안 돼. 계속 안 돼요, 그러면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내 양심이 너무나, 어쩔 때는 너무나 민감하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져서 안 돼.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근데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만 보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좀 구분하게 되시기를 바래요. 분명히 아니요, 저는 말씀드려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내가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설교를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행위, 물론 어떤 패턴은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죠, 목회자가. 아멘. 기도해야죠. 그 분명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패러나 시키지 마세요. 아멘. 저번에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 안 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걸 느꼈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열매는 무조건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게 없으면 예수님 모른친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역사를 베풀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그거를 구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쩔 때는 믿음으로 행할 때 양심을 센스티브하게 하지 마세요. 양심을 너무 센스티브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설명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무조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하고요, 믿음의 가장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큰 벽이에요. 저는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했어요. 아멘.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라지컬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라지컬 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나타나요. 왜? 계산하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라지컬. 그러면 그대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 이상의 역사는 기대하지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common sense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대포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재명 선생님을 보면서 어쩔 때는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계획 없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 정말로. 계획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벌면 얼마나 써야 될지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카드빚만 짓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카드빚만 짓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렇죠? 계획해야 돼요, 그런 거는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그거 해야 될 때는 하세요. 아멘. 카먼센스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얘기할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갖다가 이루는 일들. 아멘. 그건 믿음으로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왜냐?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계산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제가 믿음의 다른 의미를 부여해 드릴게요. 오늘요 믿음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대뽀예요. 아멘? 믿음의 가장 비슷한 말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대뽀예요. 아니 그 식당 말고요.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아세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무대뽀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냥 무대뽀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굉장히 엉뚱한 데가 있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어. 예, 진짜 꿈나라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요, 믿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멘. 예. 꿈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로요. 되게 엉뚱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저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각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거예요. 다, 거의 다가. 근데 믿음은 절대로 생각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의 말에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연구해 봤어요. 진짜 믿음이 뭔가? 그랬더니,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 뼈를 옮겨나가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뼈를 다시 묻으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바는 무대뽀, 무조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문제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묶음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걸 향해서.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어쩌나? 그러면 말이 바뀐 거예요. 맞죠? 이 말, 지금 믿음의 말을 했다가 이제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일정해요. 아멘?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도요, 나는 믿어. 이 문제가 해결된 걸. 아멘? 아멘? 문제가 커져버렸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권세 안에 선 거예요, 그게요. 아멘. 믿음 안에 선 거예요. 권세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서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한 번 명이에요. 근데 안 나가. 두 번 명하고 세 번 명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귀신이 떠나갔어라고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귀신 떠나갑니다. 믿으세요? 아멘? 왜?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 이 믿음 있는 자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마음에 자꾸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권세로 어떤 말을 했잖아요. 일정하게 말하세요. 아멘. 계속. 아멘. 말을 바꾸지 마세요. 문제가 더 커져도 말을 바꾸지 마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 어쩌나 이래 갑자기. 예. 예.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더? 그러면 막 걱정하기 시작해.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말을 바꾸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믿으세요. 아멘. 그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맨 처음 믿었을 때에 뭘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맞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영원히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 아멘. 결정하신 거죠?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뭐냐면 의지예요, 내 의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리고 그 결정을 안 바꿔요. 죄송해요. 제가 세상 드라마를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예화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주님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가끔 저 성령님이랑 같이 영화 봐요. 근데 가끔 성령님과 함께 영화를 볼 때 성령님이 영화를 통해서도 어쩔 때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둘이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요. 남자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여자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예. 근데 둘이 남자 여자가 사랑하다가 여자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인하여 가지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사귀겠다. 포기를 한 거야. 예. 그랬더니 그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붙여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 근데 여자가 너무 삐져가지고 절대로 안 돌아와.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의 베스트 프렌드도 아, 틀렸어.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만, 이 여자를 사귀었던 이 남자만 굳게 믿고 있어. 우리는 영원히 같이 할 거라는 걸.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하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의 베스트 프렌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틀렸어. 이제 끝났어. 이 관계는 끝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것을 너와 나만 둘이만 알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고. 이거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근데 그 남자가 끝까지 굳게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 남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베스트프렌드가 얘기를 해도 예, 다 끝났다고 이거는. 계속 믿어. 그러면서 계속 믿고 자기가 그 뭐야 처음 만났던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믿음대로 돼요. 그 여자는. 근데 이걸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여자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친구들도 이제 끝났어. 그렇죠? 환경은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남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룰 거라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게 믿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환경에서도 또 주위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 남자만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저는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아멘? 드라마지만 정말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의지예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사용했어요. 예수님 이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섰어요. 그거를요. 자, 근데 그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정할 수 있죠. 마음속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더 커져버렸으니까 거기서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계속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캐파시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뭔가 도대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대뽀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환경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에 기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몇 번의 낙심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네. 기다려도 안 와. 맞죠? 하루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한테 자식 주시면 아세요. 내 자식은 엘리에셀 이 종입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라면 낙심의 고비를 넘기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구나. 내가 믿기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요 많이 고백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쓰면 믿음이 안 서 있으니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 번이라도 명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멘? 그것이
환경이 열리든 안 보이든 이것이 이상하게 가든 아멘. 어쩔 때는 여러분의 환경이 거꾸로 가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아멘.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아멘.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만물이 발 앞에 있어요. 아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발 앞에 있는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믿으세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믿음이 뒷받침돼 있어야 돼요. 믿음이 뒷받침 안 돼 있는 권세는 진정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그 믿음을 향해서 고백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와. 아멘? 그러면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아멘. 네. 그 고백을 하시지,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봤을 때. 아멘? 자녀가 더 방황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 자녀는 돌아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돌아와. 아멘.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그 자식 돌아와요. 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추러스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사람이 따라오나, 나를 끝까지 믿나? 저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서요, 엔타임 리바이벌 이룰 수 있어. 아멘. 아멘을 하세요. 우리 진짜로요, 하나님의 일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왜냐면요, 이 권세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계속 믿으셔야 돼. 한 곳으로. 아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식을 듣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다시 믿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현실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울증까지도 알았고 눌리기도 했어요. 왜?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현실은 너무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현실감으로만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낙심에 금방 빠집니다. 금방 눌려버려요. 금방 기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슴 철렁한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맞죠? 가슴 철렁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하셔. 내 회사는 계속 잘 될 거야. 세상적인 원리에서 통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원리가 통해요. 그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 믿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내 회사가 잘 될 거야. 가슴 철렁한 얘기를 들어도 내 회사가 잘 될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회사가 잘 돼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걸 믿을까? 내가 지금 듣는 소식을 믿을 것인가? 내 환경을 지금 보는 환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좀 가끔 설교해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얼굴에 딱 나타나요. 벌써 믿음으로 안 산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디프레스 돼 있어, 얼굴이 벌써요. 그리고 눌려 있어요. 삶이 너무 고달퍼, 힘들어. 근데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떳떳하게 서 있어요. 당당하게 서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거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제가 그걸 알고 나서요. 아, 어떤 역경이 와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했었을 때 가슴 철렁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나가신대. 가슴 철렁한 얘기를. 예.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고 있대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회자인데 저도 사람인데 왜 가슴 철렁거리지 않겠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그때는 그냥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요.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믿음을 안서부터는요, 아, 이거구나. 내가 가슴 철렁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믿는 바로 가요. 행해요.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대로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상관없이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내 퀘션에, 리더십에 대해서 퀘션해. 내 비전에 대해서 퀘션해. 내 비전에 대해서 도전을 해. 상관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이루어질 거 알기 때문에. 아멘.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꿈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플러스 이 믿음을 선물로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원해요. 아멘? 우리 거룩한 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엔타임 리바이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맞죠?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건 거룩함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멘. 진짜로요. 주님과 나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게 거룩함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이루고 싶어. 믿음 반드시 가지셔야 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이 권세를 활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택했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내가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병도 나아요. 아멘. 믿음으로 내가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을 다시 열어놔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을, 마귀가 일단 나가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아멘.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오늘날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났다가 다시 들어와. 문제가 해결돼. 또 문제가 일어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왠지 아세요? 문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을 열어놓으니까 달랑달랑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권세가 있으니까 나가긴 나가요. 그렇죠? 또 들어와요. 병도 나요. 또 들어와. 문 열어놓으면. 여러분.
저번에 어떤 분이 한 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뇌암에 걸렸어요. 뇌암에. 그래서 뇌암으로 이제 뇌 투머리 있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신유하시는 분이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뇌암으로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유하시는 분의 믿음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근데 진정 자기는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났어요. 근데 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병고침을 킵할 수 있어요. 아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마지막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시대에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근데 자기 옛집에 자기 찾아보니까 그 옛집에 수리되고 정비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아큐파이드 있지 않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질 않아. 자기 일곱 친구 일곱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권세 사용해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진짜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병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막 즐거워요. 근데 다시 죄에 빠져. 옛 죄에. 네. 그럼 또 병이 또 걸리네. 그 다음에 신유집회 왔어.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봤어. 근데 여러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거를요? 병 고침 받았다 안 했다가 병 고침 받았다 안 했다가 그 신유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병자가 났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사세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을 막으세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일 터진 다음에 그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문을 다 막아버리세요. 다. 아멘. 그럼 못 들어와요. 마귀가요. 절대로. 근데 제가 오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멘.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너무 행동이나 행위나 믿음을 행할 때는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나는 일방적으로 믿어. 오늘 잘 될, 내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아멘. 나는 무대뽀로 믿어. 내가 하는 일에 길이 열릴 거야. 내 자녀들은 잘 될 거야, 항상. 아멘. 여러분, 무대뽀로 믿으세요, 그냥. 무대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고백할게요.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우리 갈보리 산락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항상 따를 겁니다. 저는 믿어요. 내가 그것이 믿는 바기 때문에 또 항상 기도하는 바기 때문에 내가 항상 고백하는 바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그 사람이 뭐 거룩하게 살고 안 살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개인적인 거니까. 아멘.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 잘 될 거라는 거 믿어요. 일단 우리 교회 나오면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또 우리 교회에요 부흥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엔타임 리바이벌 이룰 거예요. 아멘. 그게 환경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믿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